그 친구를 만난 게내 삶의 가장 큰 변곡점이었어. 프랑스로 가는 기차. 거기서부터였다. 마리, 그거 꼭 해요. 이 지도에 별처럼 꼭 이름 남겨요. 당신은 과학을 왜 하십니까? 과학을 왜 하냐?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과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.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? 우리는 인류가 악보단 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라듐 추출에 관한 기술, 특허를 내지 않고 모든 인류에 무상으로 헌정하고자 합니다. 뭐 하는 거야? 라듐에 손상된 인체 조직 샘플이 필요해. 이거 위험해. 그럼 누가 할까? 당신이 라듐이라고 생각해? 아니야, 마리. 당신은 그냥 마리 스클로도프스카퀴리 그 자체야.